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구정 소식과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5월 셋째 주 연수뉴스입니다. 연수구가 지역 대학과의 관학협력 학습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20 대학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을 본격 운영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해 주민들에게 전문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성공적인 학습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환원까지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12일에는 한국외대 김인철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외대와 상호 협력 및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글로벌 문화교육 공헌 사업, 특수 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 등 공동 발전을 위한 폭넓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연수구청장은 양 기관이 견고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송도 캠퍼스가 관학이 함께하는 글로벌 역량 강화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수구가 관내 19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필터 마스크 6천 세트를 지원했습니다. 이번 마스크는 정상어학원 송도 국제 캠퍼스에서 인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탁한 후원금 1천만 원과 연수구 재난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인천 연수지역 자활센터에서 제작했으며, 본체 1개와 필터 10개 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수구는 학교 등교 시기에 맞춰 필터 마스크를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대학 입시 등 학업 수행이 시급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는 전원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연수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연수구가 지난 12일 인천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마을 지원활동가 25명을 대상으로 마을 자원조사 1차 교육인 마을 공동체 이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마을 자원조사 교육은 마을 지원활동가의 역량 강화 및 마을 자원 발굴을 위해 구에서 진행하는 교육으로, 주민활동을 지원하는 마을 전문 인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마을 공동체 이해, 글쓰기 강좌 등이며, 활동 결과물은 책자로 발간해 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마을 자원조사 교육은 5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8강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 정보입니다. 복지 대상자 부정수급 신고 포상 제도를 실시합니다.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에 있어서 발생소득 미신고, 타인 명의 급여 계좌 사용, 사업자 타인 명의로 등록하는 소득 은닉 등이 신고 대상이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포상은 환수금액의 10에서 30%까지 최대 5천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사회보장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치료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 진단 여성으로 한약과 침구치료 등의 알러지 반응이 없고 지정 한의원에 주 1회 내원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월 29일까지 구비 서류를 지참한 후에 송도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방문해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에서 새롭게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태원과 홍대 주점 등을 방문한 분들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증상이 없더라도 접촉 동선이 겹친다면 당국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긴장의 끈을 바짝 조이고 물리적 거리 두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수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